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돈 벌기, 어쩌다 보니 SNS 마케팅으로 월천을 버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황금부엉이고 저자는 정현주인데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책은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소개해드릴 만한 책이 없어서 자주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먼저 SNS 채널이란 해서 말씀해 드리면, 사람들이 SNS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잘 아시는 분은 블로그나 유튜브까지 알고 계시는데,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TV, 네이버 밴드까지도 SNS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명이 긴 도구들이 있습니다. SNS 채널 중에서도 생명이 긴 도구들은 먼저 유튜브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더 플러스 시키자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는데, 블로그는 SNS 마케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다른 매체들보다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서 SNS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파워 블로거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인데 확산형으로 볼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SNS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콘텐츠 확산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내가 맡은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인데요. 요즘 대세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여 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는 이벤트성으로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이벤트가 있다면 이 카카오톡 플러스를 활용해서 많이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이버 TV를 말씀드리면, 네이버 TV는 유튜브와 병행하기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확산으로 생각하신다면 네이버 TV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SNS 마케팅을 해야만 하는가? 매번 바뀌는 대중들의 선호와 매체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것이 매출과 연결되도록 하고 그리고 진성 고객이 생기도록 연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SNS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비자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을 친구라고 믿고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매출로 이어지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꼭 해야만 합니다. 매출과 이어지게 하려면 우선 SNS에서 중요한 것은 감성과 정보 전달, 즐거움 전달, 가치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 그리고 기능성과 매력성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5월 6일자를 보면 네이버가 74.4%, 구글이 13.2%, 다음이 9.6%로 아직까지는 네이버에서 많은 사람이 정보 검색을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약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관리하신다면 어떠한 목적하에 어떠한 소비층에 어떠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필할 것인가를 또 어떤 주기로 배포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며 기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대부분 공식 블로그로 변경해서 법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SNS에는 목표 설정과 컨셉 잡기, 주제 분류가 중요하고 카테고리 설정과 레이아웃도 중요합니다. 특히 블로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소비자는 감정에 흔들리고 콘텐츠에 매료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꾸준히 성실하게 SNS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SNS 마케팅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고 싶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요. 특히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SNS 마케팅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